지금 제동이하고 세리가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와중에 페트로포드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어탕을 끓여서 가져왔는데요,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이제 잘 안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등어 한 마리 던져줬거든요. 배가 고팠는지 아주 잘 먹고 있네요.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3일 내도록 지금 비 예보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 앞바다에는 문어낚시 때가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은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만 보이고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제동이가 다 먹었네요. 자, 이리 와라. 제동아, 이리 와. 여기 줄게. 여기 지금 고등어탕을 준비했는데 제가 안 먹고. 자, 이리 와. 자, 줄게. 너 못 먹었지? 저기가 제동이 은신처인 것 같습니다. 딱 스티로폼이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어서 아주 안락한 자리를 형성하고 있고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얘가 지금 잘 안 오기 때문에 고등어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이리 와 먹어. 자, 올라와서 또 먹어. 여기 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고등어 있다. 여기 고등어 있다, 먹어. 그래. 아이고, 잘했다. 맛있게 먹어라. 얘가 기가 하얀에 서리입니다, 서리. 아유, 가다가 물에 빠졌네. 비가 많이 오니까 활동이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배는 고프고 막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먹는지 봅시다. 자, 제동아, 빨리 먹어. 여기 있어, 여기 빨리 와, 올라와. 여기 있어,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가 진짜 보고 13마리 잡고요, 망상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빗속에서 이렇게 막 끌고 있는 제동이를 찾아와 가지고요, 이리 와. 망상을 줍습니다. 제동이 보세요, 막 빗물 뜰고 있어요. 자, 먹어. 제동이 먹어. 이뻐. 그래, 제동이 맛있게 먹으라. 그래. 제동이만 특식 먹으라. 제동이 감기 들면 안 돼. 그렇지. 아이고, 이제 제동이 먹기 시작하네. 아까 중에는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산으로 지금 다 비가림을 해주고요. 이 망상어를 잘라놓으니까 이제 먹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이쁘지? 그래. 놀라지 말고. 조용히 놀라지 말고. 그래, 맛있게 먹어. 조용히 맛있게 먹어요. 피아노니까 좋지. 이게 우산이라는 거야, 우산. 자, 맛있게 먹어. 대둥이 이쁘지요. 대둥이가 분명해야지. 나한테, 어? 재롱 부리는 건 대둥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둥이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알았죠? 대둥이가 얼마나 이쁜데요. 아이고, 망상어도 잘 먹네요. 그래, 맛있게 먹어. 한 마리 다 먹으니까. 추운데 떨지 말고. 아유, 피 맞은 거 보세요. 아유, 꿀떡꿀떡 잘 먹네. 아유, 도마를 깨끗하게 할래요. 그래, 이뻐. 그래, 재동이 이뻐. 그래. 대가리까지 다 먹어. 귀 안 맞으니까 좋지. 다 먹으면 난 또 가야 되니까. 맛있게 먹어라. 아이고, 잘 먹네. 바작바작 소리 나네. 그래.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이 재롱이 정말 잘 먹네요. 재동이 이뻐요. 아이고, 재동이 이뻐. 맛있게 먹어. 재동이 이쁘지? 그래, 맛있게 먹어. 그래. 그래. 비 안 맞으니까 좋지. 재동이 다 먹었어, 이제? 다 먹었어? 이제 가도 돼.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정도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잔뜩 껴 있고 장마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기 낚싯배들은 문어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동이가 여기 테트라포드 밑에서 이렇게 은신해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요. 저 앞에 오는 고양이는 철이고요. 철이하고 재동이가 또 같이 있네요. 근데 망상어가 한 마리라서 손질해가지고 재동이 먹으라고 줬습니다. 재동이가 또 얼마나 이쁘게요. 여튼 날씨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낚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고양이 밥도 챙겨주면서 제동이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방파제를 한번 돌아보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